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모르고 했는데 그 일과가 어땠어요? 일과가 처음에 이제 출근을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너무 간단한데 말로도 지금 출근 복잡한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고. 아, 네. 저는 지금 미국에서 NP로 일하고 있는 레이나입니다. 미국에 처음에 오게 된 계기가 그럼 어떻게 되시죠? 아, 네. 저는 한국에서 이제 RN으로 일을 하고 있다가 미국에서 NP라는 이제 포지션으로 일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서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유학을 처음에 결심하시고 오게 된 거고. 네, 이제 전 한국에서 이미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 네. 대학교 다닐 때부터 NP라는 포지션이 미국에 있다는 거를 수업 중간중간 교수님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게 없는 포지션인데 미국의 NP라는 간호사는 조금 더 독립적으로 진단을 한다든지 환자를 실제로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하는 그런 간호사가 있다고 제가 듣고 그때는 이제 막연하게 아 나도 기회가 되면 미국에 가서 NP라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한국에서 몇 년 정도 간호사로 일을 하고 마음에 이제 결단을 하고 몇 년 후에 아 가서 이제 해야겠다 하고 준비를 해서 왔죠. 한국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실 때 네. 어디 병원에서 근무를 하셨나요? 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일을 했었어요. 엄청 바쁜 곳이었겠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빴어요. 그래서 근무할 때 그 근무 환경 이런 거 어땠나요? 근무 환경 글쎄 제가 처음에 일을 할 때는 처음 직장이고 또 그때는 이제 모르고 했는데 미국에 와서 이렇게 간호사가 되고 미국의 간호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정말 바쁘게 일을 했더라고요. 일단은 환자하고 간호사 레이시오 자체가 너무너무 달라요. 미국은 일반 병동에서 간호사 한 명이 환자를 6명 정도 봐요. 맥시멈. 네. 네. 한국에서는 제가 일할 때는 20명, 21명까지도 봤었어요. 한 듀티 동안에. 그러니까 혼자서 20명 내지 21명을 봤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규정이 20명이었어요? 아마 법적으로 더 볼 수도 있는데 저희 병원이 제가 알기로는 레이시오가 네. 나쁘지 않은 축에 속했어요. 다른 병원에 간 친구들은 더 많이 본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혼자서 20명의 아이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간호사가 그러면 무슨 일을 하죠? 그 일과가 어땠어요? 일과가 처음에 이제 출근을 하면은 네. 그날 이제 환자들한테 투약할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네. 준비해둘 수 있는 것들은 준비를 해두고요. 네. 전번한테 인계를 받고 시작을 이제 라운딩으로 시작을 해요. 한 바퀴 쭉 네, 카트를 들고 이제 컴퓨터랑 약 네. 카트를 들고 돌면서 환자하고 얘기하고 환자 네. 혈압, 뭐 바이탈 사인 체크하고 그다음에 투약하고 그거를 쫙 다 도는 거예요. 내가 어사인된 환자들을.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의사들 오더를 네. 수행을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투약할 시간이 또 돌아와요. 그럼 또 투약하고 환자들 상태 또 체크하고 어떤 환자를 맡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이제 다른데 그 업무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투약하고 약 주고 그다음에 환자분들 상태 체크하고 중간중간에 오더 변경이 많이 있어요. 환자 상태에 따라서 피검사한 거 결과 쫙 올라오면 의사들이 리뷰를 하고 오더를 막 바꿔요. 그러면은 또 그 바뀐 오더에 대한 수행을 하고 그리고 환자 중간에 또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또 대처를 하고 차팅하고 내가 액팅한 거에 대한 모든 차팅을 또 하고 기록을 한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또 어떤 분들 검사 가시는 분들 검사 준비하고 검사 보내드리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너무 간단한데 아니, 말로도 지금 충분히 복잡한데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제 다음 교대 이제 분들 출근하시면 이제 제가 인계해드리면은 제 일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일하면서 차팅을 많이 다 못했다든지 많이 못해요. 사실은 바빠서 너무 바빠서. 네. 그러면 이제 남아서 또 차팅하고 내가 빠트린 일 있는지 다 확인하고 투약하는 거 하나하나도 다 사실은 차팅을 해야 돼요. 투약 사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서 일하면서 바빠서 못해요. 그럼 일하고 남아서 또 다 하고 이런 흐름이에요. 그러면은 그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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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교대 그렇죠. 근무를 한다고 듣는데 그 8시간 안에 그 일을 다 끝낼 수가 있나요? 8시간에 끝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한 3년 일하면서 한 번도 네. 칼출근 칼퇴근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몇 시간 일을 했나요? 그럼 평균적으로? 뭐 짧게 끝나면은 10시간 뭐
처음에 이제 신규 간호사 때는 일이 네. 익숙하지 않고 모르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미리 공부하고 환자 차트도 미리 다 리뷰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뭐 그렇게 일찍 출근하고 또 일 못한 거 늦게까지 남아서 하고 그러다 보면은 14시간, 또 제 친구들 진짜 많이 한 번 업무를 16시간까지 한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도 뭐 처음에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13시간, 4시간 기본. 3시간, 4시간? 처음에 신규 간호사로 일을 시작했을 때는 그러면 그랬죠. 그 8시간 이상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뭐 오버페이나 뭐 이런 게 있었나? 추가적인 뭐 전혀 없어요.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네. 연봉으로 받으니까요. 오버페이 같은 거 거의 없어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예외적으로 전 한 번도 그거를 신청한 적이 없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나 아니면 수간호사님이나 인정할 네. 만큼 병원에 어떤 병동에 어떤 큰 일이 터졌었다든지 네. 이제 그런 상황에는 인정을 해주기도 해요. 제가 리퀘스트를 하면. 근데 그걸 리퀘스트하는 문화가 아닌 것 같아요. 일을 하는 양을 들어보면 근데 연봉의 반 이상은 반은 더 받아내시는 것 같은데 왜냐면 반 이상을 근무를 더 하셨으니까. 그렇죠. 네, 일한 시간으로 따지면은 정말 좀 네, 많이 받는 게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네. 8시간 일하고 가 이게 아니라 이만큼 일하고 가 한데 8시간 안에 그 일을 절대 못 끝내는 거니. 못 끝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선배 간호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칼출근해서 칼퇴근하시는 경우 많지 않아요. 일도 많이 힘들었겠네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문화 자체가 네. 한국의 그런 간호사 문화 자체가 굉장히 엄하다고 해야 되나요? 여자 군대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저희 유니폼 입고 일하고 선후배 관계도 굉장히 철저하고 그리고 실수가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다 보니까 많이 혼나기도 하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화 자체도 너무 힘들고 업무 강도 자체도 세고 3교대 근무하는 것도 낮밤이 항상 바뀌는 그런 패턴 속에서 일을 하고요. 3교대 같지 않은 그 3교대 근무를 하고 3교대 같지 않은 맞아요. 여기서 미국에서 2교대 하잖아요. 12시간 3교대 근무하면서 그거보다도 더 많이 일을 하잖아요. 12시간 일을 더 할 때도 있잖아요. 13시간 14시간 그렇게 특히 신규 간호사 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밤낮이 바뀌는 것도 그렇고 정해진 시간 안에 그 다 못 끝내니까 결국은 오버타임 근무를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밤낮 근무 바뀌는 거 그래 이 근무 패턴이 어떤 식으로 돼 있었나요? 그러니까 뭐 이틀이라고 뭐 하루 쉬고 뭐 이런 식으로 됐나 아니면은 뭐 불규칙해요. 그것도 데이 이브닝 나이트 이렇게 표현을 해요. 3교대를 네. 그래서 데이 근무를 뭐 한 3일 하고 이브닝 근무 이틀 하고 한 3 days off 하고 또 이브닝 출근해서 뭐 또 한 이틀 일하고 나이트 한 또 2-3 days 하고 또 off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요. 스케줄이 매달 나와요. 그래서 예. 아 이게 진짜 규칙적인 삶이란 게 없네요. 그래서 전혀 없죠. 미국 같은 경우는 2교대를 하면서 7-7 네.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내가 7am-7pm 이라면 그 스케줄이 계속 가는 것 같아요. 3 days, 4 off 이런 네네. 식으로 계속 가는데 우리는 한국에서는 바뀌어요. 계속 day, evening, night가 너무 삶이 힘들고 MP라는 것도 이제 교수님한테 한번 들어봤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미국 유학을 결심하신 거고 그렇죠. 미국 이제 유학을 오시기 위해서 그럼 뭐 시험 같은 것도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네. 토플이나 뭐 GR이나 이런 거? 네. 그 어떤 시험을 이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셨나요? 일단은 MP를 가려면은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대학원마다 다 원하는 그런 조건들이 달라요. 네.